시간 진짜 빠르네. 구모, 9월 6일인가요? 구모 보고 난 다음에는 구모 해설한 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에 최종 교재가 나올 거다. 그럼 다 끝났어요. 그리고 구모를 본 다음부터 사이드 조사를 합니다. 한 3, 4주에 걸쳐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이즈를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티셔츠를 줄 거라. 저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으세요. 그 웬만하면 오버핏으로 하고 싶은데 그 만드는 회사가 오버핏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첫 회 때는 좀 실패했었어. 왜냐하면 너무 그 얇은 면으로 흰색으로 했더니 안에가 비치더라고. 그건 실패. 그래서 다음에는 검은색으로 했더니 검은색 나름 괜찮았어.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뭐 했다가 작년에는 IF 스튜디오 알아요? IF처럼 J.O. 베이비. 제가 집에 5개 갖고 있는데 오버핏으로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대학 가서 입고 다니십시오. MT 가면. 아, 그리고 대학 가서가 문제가 아니지. 수능날 안에다 제 유베이비를 입고 가는 거지. 또 11월 수능 때 되면 또 엄청 추워져요. 그래서 반팔 입고 후드 입고 아니면 후리스 입고 파카 입고. 온난화 때문에 좀 더울 수도 있겠다. 95번만 눈 감았다 뜨면 끝났다 이제. 이 생활도 12년이 종결되네. 초등 6년, 중3, 고3. 57번부터 해볼까, 우리 아키텍트? 그, 너는 고3이고 재수고 지금 나보다 난 거야. 난 고등학교 5년 다녔잖아. 삼수했다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는 인생이지. 열정을 보여줘. 다 왔어, 이제. 마지막 스포트를 할 차례죠.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점수가 오를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오른다. 대충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하면 훨씬 많이 올라요. 그리고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그날 운이 다 터질 수도 있어. 인생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 이미 썼어요. 한 번은 태어난 겁니다. 그게 네 운이야. 왜냐면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번 태어났잖아. 두 번째가 수능날 터지기를, 세 번째 운은 나중에 돈복이 터지기를. 여기 연애운과 결혼운은 없네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57번부터 해보자. 빈칸부터 읽어볼게요. This blank is 하고 보기 다섯 개를 훑었더니 보기가 다 명사죠. 헬로. 그러면 나 봐봐. This 명사 이렇게 나갈 때 This 명사는 앞문장에 있는 거잖아. 첫 번째는 똑같이 있거나, 두 번째는 동의어나 유의어로 있거나, 세 번째는 설명돼 있거나. 맞죠? 그래서 앞문장을 무조건 봐야 돼. 빈칸을 일단 먼저 보면 This blank is still there. 이러한 빈칸은 여전히 있죠. To this day, 오늘날까지요. Even though it is seldom used. 이게 seldom은 동사를 부정합니다. 사용되진 않음에도. 근데 even though 내용은 별로 안 중요하고 this 명사가 오늘날까지 있답니다. 자, 빈칸의 두 줄 위. During the course of evolution, 진화의 과정 동안에 she became program, 그녀는 프로그램 됐죠. To awake, 깨도록 only at the sound of her own particular baby. 빈칸 한 줄 위에부터 연관펜. 그녀는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깨도록 오직 자신의 아이의 소리에만. 그걸 요약해서 빈칸인 거야. 자기 아이 소리에만 깬대. 1번 애정, 2번 창의성, 3번 사교성, 4번 tolerance가 참음이죠. 관용. intolerance는 못 참음. 5번 민감함. 2, 3, 4번을 고르면 약간 정신 이상한 거죠. 1번 아니면 5번이겠지. 자기 애만 깬다니까. 첫 줄 보자, 첫 줄.
A sleeping mother has the ability. 자고 있는 엄마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확인할, identify. A particular cry of her own baby. 똑같은 얘기지. This is one of the bonding factors. 이것은 bonding factor 중에 하나인데요. That has been forgotten. 잊혀진 because of the way, 방법 때문에요. In which we live today. 오늘날 살고 있는. Typically there is now only one newborn baby. 보통 한 명만 있잖아요. In any family house or apartment. So there is no way to test this ability.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이 능력을 테스트해 볼. In an ancient tribe, however. 근데요, 고대 부족에는 living in small huts, 작은 허츠에서 사는데 in a tiny village settlement에서 a mother would have been able to hear any of the babies. 엄마가요, 들을 수도 있었죠. 어떤 아이가 crying in the night, 밤에 우는 거. If she woke up every time one of them screamed for food. 그녀가 깬다면 매번 한 명 중이 매번 그 중에 한 명이 음식 때문에 소리 지를 때 She might get no sleep at all. 전혀 잠 못 자죠. 자, 애정 얘기 하나도 없다. 맞죠? 답 5번. 푸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이 정도면. 왜냐하면 직접 문장 보고 대충 감이 오고 첫 줄도 영화편 치자. 첫 줄 주제문인가 보다. 양괄식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봐도 보통 감이 오고 계속 읽은 건 애정 얘기가 있는지 보려고 한 거야. 애정이 낚시복이니까. 됐죠? 그래서 금방 끝이요. 58번. 빈칸이 nevertheless에 세모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케미스트 1권에 보면 뭐야? 나! 하영쌤? 네. 승환이가 왔는데 알키텍트 1권을 놓고 왔대. 그래서 뽑아놨어? 네. 언제 뽑아놨어? 어떻게 알고? 승환이 카톡했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58번 Nevertheless의 세모 알케미스트 1권의 그 연결사 파트를 보면 장문법에서 연결사 부사 정리한 거 있어요. 역적, 방향을 바꾸는 연결사 however, but, nevertheless, nonetheless 등이 써 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앞에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blank are important. important의 세모. 빈칸이 중요합니다. for environment geologist. 환경 geologist한테 because they의 세모. 왜냐하면 그것들이요 provide a way to measure 제공하거든 방법을 인간의 영향을 measure할 측정하는 거죠 on the natural world 다시 빈칸은 중요해요 환경 geologist한테 왜냐하면 그것들이 방법을 준대 인간의 영향을 측정할 빈칸이 중요하대요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환경적 지올로지스트한테 왜냐하면 요 안에 데이가 있나 보죠? 얘네가 측정할 방법이거든 뭘 측정하냐면 인간의 영향이랍니다 환경에 미치는 임포런트 왜 세모 쳤냐면 한 단락의 주장이 몇 개죠? 한 개입니다 빈칸이 중요하다는 건 주제문일 거 아니야 작가가 중요하다는 거 찾으면 돼 근데 빈칸 바로 뒤에 for example 보이니? 세모처럼. 예시는 어차피 앞문장이랑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고 찾으면 되겠다. We would like to know. 우리 알고 싶어요. The rate of natural soil formation from solid rock. rate를 알고 싶어요. 자연 토양 형성에. solid rock. 그러니까 바위로부터.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whether topsoil erosion이 from agriculture is too great. 너무나 컸는지 likewise의 세모 자 이런 글은 예시를 하나 주고 두 개 주는데 똑같은 말 할 거야 똑같은 말 그러니까 하나 주고 마찬가지로 비유 쓰는 거죠 그 영화편 들어봐 예시에서 뭘 알고 싶냐고 했냐면 빈칸에서 세 줄 아래
the rate of natural salt formation from solid rock. 이걸 알고 싶대. 자연적인 토양 형성을 알고 싶대요. 바위로부터.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거랑 비슷한 말 나오면 돼. Natural salt formation이 나오면 된다고. 1번, time scales of geological activity. 2번, global patterns in species diversity. 2번 틀렸죠? 종의 다양성. 이런 건 없잖아요. 3번, regional differences in time perception. 4번, statistical methods for climate projection. 틀렸죠? climate. 그리고 통계적 방법인데, 통계적 방법이 아니고 자연 형성이라고 했거든요. 5번, criticism, 비판. geological period classification. 답은 정확히 안 나오네. 좀 더 읽어보자. likewise.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마찬가지로. Understanding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is vital. vital 뜻이 뭐야? important 아니에요? 형광펜처럼. How climate has changed over millions of years. 어떻게 기후가 바뀌었나요? 수백만 년에 걸쳐. 이 두 가지를 일반화시키는 게 나와야 돼. 바위로부터 자연적인 토양 형성의 레이트. 그리고 기후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바뀐 거. 다시 찾아볼까? 1번. Time scales of geological activity. 타임 스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Over millions of years고. Geological activity고. 2번. 완전 틀렸습니다. 2번은. 종 얘기가 아니네요. 두 번째 예시도. 3번. 지역의 차이도 아닌 것 같아요. 4번. 통계적 방법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후는 맞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건 예시 하나잖아. 예시 두 개를 포괄하는 것도 아니고. 5번. 비판은 없는데 예시에. 그럼 단어를 알았으면 토양 형성과 기후라는 게 geological activity라는 건 알아요? 그걸 요약하면 geological이 뭐니? 지질학적인 아니야? 지질학적인? 그래서 거의 그냥 1번으로 끝날 것 같은데 좀 더 볼게.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입니다. Clues to past environment change. 단서들, 과거의 환경적 변화의 단서들은 are well preserved in many different kinds of rocks. 아, 많은 다른 종류의 바위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1번일 것 같아. 확신이 안 되나? 첫 줄. Interest in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sets geology and astronomy apart from other sciences. 관심. 굉장히 긴 시간에 관심이 geology와 astronomy를 다른 과학과 set apart 한답니다. Geologists think in terms of billions of years for the age of Earth and its oldest rocks. Geologist 애들은 생각해요. In terms of는 관점에서 외워야 돼.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요. 지구의 나이에 대해.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바위들에 대해서. Numbers that like the national debt. 이게 마치 국가의 채무 같이. Are not easily comprehend. 쉽게 comprehend 되는 건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은 중요하다는 앞문장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형광펜 들어봐봐. 치라는 것만 쳐. 첫 줄에 interest부터 time까지만 쳐. Interest in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두 번째 줄에 geologists think in terms of billions of years for the age of Earth and its oldest rocks. 그리고 are not easily comprehended. comprehend 외워라. 뜻이 뭐죠, 동사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형광펜 친 것만 읽어볼게요, 윗줄에. 긴 시간에 관해 관심. geologist들은 생각한다.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지구의 나이에. 그리고 가장 오래된 바위들.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대. 그럼에도 빈칸은 중요해. 그러면 지구의 나이와 가장 오래된 바위.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맞아요. 지구의 나이와 그 다음에 가장 오래된 바위들을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맞아? 그럼 1번 타임 스케일즈가 100% 맞죠. 앞부분에 시간 얘기를 하는 거니까 geological activity도 맞는 것 같아.
지올로지스트 애들이 하는 거니까. 2번, 어디에도 없다. 종의 다양화는. 3번, 지역 차이점도 어디에도 없다. 4번, 통계 방법이 어디에도 없다. 5번, 비판이 어디에도 없다. 일치불일치로 풀어도 1번이에요. 됐죠? 요거는 57번보다는 좀 시간 걸리지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고, 59번. 좋아. 빈칸. It's part of the larger trend toward blank. 자, 큰 트렌드라면서. 잠깐 미안해. I'm so sorry. 58번 돌아가라. 여기 있는 단어 다 외우는 게 좋거든요. 빈칸의 세 줄 알 rate가 뭐니? 첫 번째가 속도, 두 번째가 비율이다. 둘 다 외워라. 속도, 비율. 지올로지스트가 누구니? 지질학자죠. 지올로지는 지질학. 그리고 첫 줄에 아까 Interest in extremely long periods of time sets geology and astronomy apart from other sciences는 set이 어떤 뜻, apart from이 어떤 뜻을 가진 게 아니고 한 세트예요, 이거. Set A apart from B입니다. A와 B를 구분하다야. 분리하다, 구분하다. 분리하다. 구분하다인데 지금 한번 듣고 이해하면 외워진다. 셋은 두는 거죠. Apart from 멀리 두는 거다. A를 B로부터 멀리 두는 거야. 그럼 분리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긴 시간에 관한, 극히 긴 시간에 관한 관심은요,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과학과 분리시켜요. 얘네들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지질학은 시간에 관심이 있어. 예시에서 말한 것도 토양 형성의 속도라는 게 바위로부터 탑소일, 위쪽 토양의 이로전. 이로전이 뭐야? 침식, 깎이는 거. 농업으로부터 깎였는지, 그게 너무 컸는지를 알아내려고 토양 형성을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긴 시간에 걸친 기후의 변화라는 건 현재의 그 온난화 경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대요. 과거의 기후 변화가 잘 보존되어 있거든. 많은 바위에. 즉, 결국에 기후를 알고 싶지만 바위를 보는 거야. 암석을. 그 안에 있는 형성을 보려고. 됐어? 단어 외워야 돼. 57번에 있던 보기 4번도 외워야 된다. Intolerance를 외우는 게 아니고 Tolerance를 외우는 거예요. Tolerance가 관용이에요. 관용. 받아들여주는 거. Intolerance는 못 받아요. 됐어. 59번 해보자. 이미 읽었죠. 59번. It's part of the larger trend toward blank. 빈칸은 트렌드래. 경향이래요. 경향. 추세. 바로 뒤를 보자. 중간에 있으면 뒤를. From giving extra children extra time to develop into kindergartners to accommodating. 너무 잘 들어. From ing 하면 to ing를 찾을 줄 알아야 돼. 해석할 때. 그래서 from giving 봤죠? 그 아래줄에 to accommodating 봤죠? 그럼 이거 하는 것부터 그거 하는 것까지지. 습관적으로 그게 돼야 돼. 아이들한테 추가 시간을 주는 것부터 발달하도록 유치원생이 되게 accommodating 하는 것까지 그들의 vegetarian appetites 뭐 이런 것까지요. Parents today, today의 세모 오늘날 하는 게 경향 아닌가? Are taking their cues 가져와요. 그들의 신호를 from children, 애들로부터 rather than the other way around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left-handedness is just a tip of the iceberg. 왼손잡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다음에 in today's world, today's 세모 여기 앉고 싶어? 저기 앉고 싶어? 일로 지나가, 일로 와. 아주 가지가지하네.
무빈아, 숙제를 늘 안 한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이 떠났어. 너는 왔다는 건 너는 숙제를 다 했다는 거잖아. 오 맨! I love it! 형빈아, 아, 형근아, 핑계는 타가봉을 집중한다는데 그럼 숙제는 하고 갔어야지. 학원 그만둬도 숙제 검사 받으라고 그래. 그래, 씨. 야, 연애하고 헤어지는데, 지수야, 남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려줬어. 근데 헤어지지? 어떡할 거야? 200만원 함께 보낼 거야?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가져오라고 그래. 학원 그만둬도 숙제 검사 받고 가. 아주 좋은데? 아주 적절한 비유였어. 반대로 지수야, 남자친구가 너 명품백 사줬어. 근데 헤어지지? 그거 달래. 너 될 거야. 이 쪼잔한 새끼 안 줘! 이럴 거야? 그냥 계속 사귀자 이럴 거야? 에르메스야. 2,000만원짜리야. 아니, 걔가 달래. 아, 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줄 거야? 줄 때 있잖아. 그 안에다 똥 넣어서 줘. 똥 싸가지고. 가죽이 배서 안 빠지게 냄새. 그래, 진솔아. 여자친구가 너 롤렉스 사줬어. 헤어지지? 그거 달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똑같아. 나한테 왜 물어봐. 네 여자친구가 달래잖아. 안 준다고? 내가 알려줄게 방법. 그런 거 달라고 하잖아? 그 짭퉁 파는 데 있어요. 찾아내. 어떻게든. 사. 줘. 집어 던져. 시계, 야! 카! 그럼 걔가 시계 주스면 안에 막 이렇게 바늘 이거 다 떨어져 있어. 이게 뭐야! 아, 몰라, 카! 난 줬다. 에르메스 말고, 하르메스 뭐 이런 거. 하메스. 지옥에서 왔다. 하데스. 그거 달라고. 너네 잘 들어. 달라고 할 거면 있잖아. 애초에 사주질 말았어야지. 그 인디안 기버라고 그래, 영어로. 줬다 뺏는 거. 그게 안 준 것보다 기분 더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잘 생각해. 나중에 선물을 할 때 있잖아. 얘가 나한테 얼마짜리 해줬지? 그럼 비슷한 가격.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이만한 선물을 엄마나 아빠한테 한 적 있나? 생각해. 근데 엄마랑 아빠한테 이 정도 선물 안 했어. 그럼 그거보다 낮게 해야지. 엄마한테 만 원짜리밖에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네 연애하는 사람한테 9천 원짜리 줘야 돼. 야, 나는 너 생일 때 10만 원짜리 줬는데 왜 9천 원짜리 줘? 이렇게 하면 헤어져야지. 너는 사람을 돈으로 해? 회계사야 뭐야? 아, 꺼져. 그럼 걔가? 어? 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난 나를 9천 원치만 사랑하는 줄 알았지. 맞아. 선물은 비싼 것보단 정성이 들어가야 돼. 남자들 잘 들어.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거 큰 인형 있죠? 종이학. 이런 거 엄청 좋아해. 정성. 편지. 편지 좋아해요. 근데 손으로 쓰기 힘들잖아. 컴퓨터로 써? 필기체로 바꾸는 거 있어. 쓱 바꿔서. 돈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내 돈 없을 때 내 하던 선물 이거 꿀팁이야. 수표를 만들어. 수표를 만들어서 내가 취직하고 돈이 생기는 즉시 100만원으로 교환 가능권 해가지고 줘. 그 조건 달아야 돼. 헤어지면 이 뭐지 이 계약은 말소 이런 식으로 그거 줘.
이게 뭐야 하면 이거 100만원짜리야. 어? 이거 언제든지 이거 내면 내 100만원 줄게. 단 조건은 꼭 읽어봐. 약관이 있어. 그래서 그거 주려고 하면 바로 헤어지면 되죠. 5년 뒤 나 이제 100만원 줘. 어? 미안한데 우리 그만 만나자. 양아치죠? 다시 잘해서 네 줄입니다. 왼손잡이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날의 세상, 오늘날의 세상 그게 트렌드지. Parenting is about letting your children develop, child develop into his or her own person. 육아라는 거 너의 아이를 발달하게 하는 거야. 그 자신의 사람으로. Not about trying to stamp him. 스탬프가 도장 찍는 거겠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를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몰드 안에다가, 컨펌밀이 안에다가, 그거 형광펜 치자. 아래에서 세 줄. 페어런팅부터 끝까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아이가 그 자신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지. 그를 도장 찍으려고 하는 건 아니래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에 있는 일이랍니다. 그럼 그게 트렌드겠죠? 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래. 1번 Neglecting, 무시합니다. Rather than enhancing, 향상시키는 것보단 개인적인 특성을. 정반대죠? Neglecting과 enhancing 위치가 바뀌어야 돼. 개인 특성을 향상시켜줘. 발달하게 해주니까. 2번 Celebrating, 기념해줍니다. 억압하기보다는 개성을 아이에게. 답 2번이겠다. 3번 Abandon, 버리다. Administer는 관리하다. 버리는 것입니다. 관리해주기보다는 부모의 감시를. 4번 분석하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보다는 아이의 장난을. Mischief는 장난. 5번 Advocating, 지지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기보다는 조기 교육을. 답은 100% 2번. 맞죠? 그 근거 또 있어. 위에 읽어도. 형광펜으로 칠하는 것만 쳐봐. 첫 줄에 These days, a parent realizes his or her child is standing left. 요즘에 부모는요 깨달아요. 그의 아이가 좌편향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가문이 말하는 아, 나는 우파인데 내 애는 왜 좌파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도라이 같은 소리예요. 그럼 과거에는 다 우파였던 얘기야? 좌편향이라는 건 왼손 쓰고 왼발 쓰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Today 있어요. 빈칸에서 네 줄입니다. Today, more and more parents shrug their shoulders saying it's okay. Maybe even something special. 형광펜 위쪽에 형광펜 찍어만 읽어보면 오늘날 부모는 깨달아요. 그의 아이가 좌편향이에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부모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괜찮아. 뭔가 특별한데? 그 우파 좌파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엄마, 저는 좌파예요. 오, 스페셜. 엄마는 우파인데. 잠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글을 이렇게 썼죠? Tending left. 60번 트렌드로 찾은 겁니다. 59번은 자 60번 보자. 빈칸이 마지막 줄이네요. 한 줄입니다. The psychologist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심리학자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는. May have to blank. 자 have to에 세모치고 우리가 찾는 건 심리학자인데 아이한테 관심이 있어요. 얘는 빈칸을 해야 하나 보다. 해야 할 수도 있대요. In order to get good picture of how children think. 뒤에 형광펜 쳐. 이거 빈칸 왜 해야 되는데? 아, 왜 해야 되냐면 좋은 그림을 얻으려고 어떻게 아이가 생각하는지. 즉 아이에 대한 그림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겠죠. 아이에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빈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좋은 그림을 얻으려고. 아이를 이해하려고죠. 직접 문장을 보자. 빈칸에서 네 줄입니다.
It's not only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Not only입니다. 발달된 작가나 literary scholar뿐만 아니라요. Who seems drawn toward 끌리는 것으로 보이는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아래쪽에 있죠? wild하고 색다른 생각의 방식을 향해 끌리는 작가나 스콜라뿐만 아니라 young children are as well. young children의 생모처. young children도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현관펜 들자. 자, 빈칸의 세 줄입니다. Who seems drawn toward a somewhat wild and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 wild하고 색다른 생각에 끌리나 봐, 아이들은. 그게 작가나 스콜라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렇다며. 그럼 아이들한테 관심 있는 심리학자는 wild하고 idiosyncratic한 생각의 방식을 이해해야겠죠. 찾자, 1번. venture, 모험을 하다. 벤처 기업을 시작하다 이런 거니까 A little more often into the wilderness 황무지 야생지로 더 많이 모험을 가야 된대요 어잉? 뭔 소리야? 2번 Help them recall 기억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들의 가장 귀중한 기억을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3번 Better understand the challenges of parental duty 이런 거 전혀 아니죠 부모의 의무 얘기가 없는데 4번 Disregard Regard 간주하다 Disregard 무시하다 핵심적인 특징을 무시하면 안 되지. 아이의 fiction, 아이가 만들어내는 허구적인 말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간주해야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번 탈락. 5번 standardize, 규격화합니다. pass, 길을. 그들의 심리적 발달의 길을 규격화하는 게 아닌 것 같아. wild하고 색다른 방식인데. 1번은 갑자기 황무지. 와일드랑 비슷한 거긴 하지만 워드니스가 황무지 얘기니까 좀 긴감인가고 2, 3, 4, 5는 또 그런 소재가 없었죠. 지금까지 읽은 거에는. 찾아보자. 첫 줄. In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할 때요. In ing는 뭐뭐 할 때나 하는 거세요. How different disciplines tend to understand. 어떻게 다른 디시플린이요. 시도하는가. 이해하려고. Autobiographical memory. 이러한 것을 The Literary Critic Daniel Albright가 said 말했대요. 뭔 소리라는 거야? Psychology 세모 is a garden. Literature is a wilderness. 어? Wilderness? 심리학은 정원이고 문학이라는 건 황무지, 야생지래. He meant, I believe, 내가 믿기에 그가 의미한 건 Psychology seeks to make patterns. Psychology 세모잖아. Psychology는 패턴을 만들려고 그래.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찾으려고 그래. And ultimate impose order. 질서를 impose 하려고 그래. On human experience and behavior. 뭔가 규칙 찾는 거네. Writers by contrast. 작가들은 정반대로. Dive into the unruly. 아래쪽에 있죠? 뛰어들어가요. 제멋대로 굴고 untamed 된 깊이로 인간 경험에. What is said about understanding memory? 그가 이야기한 것은 기억을 이해하는 것에 관해 can be extended. extended 될 수도 있죠. to our questions about young children's mind. young children의 세모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if we psychologist의 세모치고 쓰는 사람도 심리학자네. 만약 우리 심리학자들이 are too bent on identifying. 너무나 bent 하면요. 확인하는 것에 The orderly pattern, 패턴을 확인하는 것에 The regularities of children's minds, 즉 아이들의 마음의 규칙성 그것만 확인하려고 하면 We may miss, 우리 놓쳐버린다 An essential and pervasive, 아래쪽에 있습니다 필수적이자 널리 퍼져 있는 우리의 주제의 특징을 놓쳐버려요 The child's more unruly and imaginative ways of talking and thinking 이거 형 앞에 쳐라 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면서 상상력이 있는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놓쳐버려요. 이 문장이 부정 조건이죠. 우리가 규칙성만 찾으려고 하면 아이들의 그러한 생각의 특징을 놓친다고.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으면 안 되네. 맞죠?
그럼 규칙성을 찾으면 안 돼, 심리학자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제멋대로 굴고, 그 다음에 상상력 있는 방식을 이해해야 되나 봐. 1번, 약간 더 야생지로 가야 한다. 이 야생지란 말이 위에서 세 번째 줄 형광펜처럼. Psychology is a garden. Literature is a wilderness. 심리학은 정원이야. 문학은 야생지야. 근데 이 문학은 누가 쓰냐면 작가가 쓰는 거 아니야? 빈칸 직접 문장에 작가, 스콜라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그런 거라며. 그러면 이걸 대입해 보면 나 봐봐. 문학이 야생지야? 그럼 작가가 야생지에 관심 있는 거죠. 근데 작가뿐만 아니라 애들도 그렇다며. 그럼 애들도 여기에 관심 있는 거 맞죠? 그럼 보기 1번. 야생지로 더 많이, 약간 더 많이 모험을 해야 된다? 그게 애들이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1번이 맞아요. 이건 좀 소재를 대입해야 돼. 재진수를 찾아서 대입해서 맞춰야 돼. 2번은 근데 이게 일치불치해도 나머지 하나도 안 맞아. 2번. 소중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얘기가 없고요. 3번. 부모의 의무가 없어요. 4번. 아이의 그 픽션에 대한 특징을 간주해야 됩니다. disregard는 내용 불일치예요. 5번, 그들의 심리적인 발달에 대한 경로를 규격화하면 안 된다고. 규칙화하면 못한단 말이야. 4, 5번은 내용 불일치, 2, 3번은 소재가 없고, 1번은 소재가 있어요. 단 재진수를 찾아서 맞춰내야 돼. 그래서 저는 직접 문장에 wild만 보고 그냥 바로 wilderness 골랐는데 하면 잘하긴 했는데 그건 아직 완전한 건 아니잖아. 읽어서 야생지가 뭘 의미하는지 찾아야 돼. 됐나요? 좋아. 61번. 오늘 이제 아키텍트 두 번째 책이 나왔지만 엔드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작하고 있는데 최종 교재 한 200 몇십 문제 되더라고. 그럼 이 정도 속도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네. 제가 딴소리만 안 하면. 61번인가요? 해보자. 순서 주어진 글. The impact of color. 색상의 영향. Has been studied for decades. 연구됐죠. For example, 예를 들어볼게. In a factory, 공장에서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온도가 유지됐어요. At 72 degrees Fahrenheit. And the walls were painted a cool blue green. 그 다음에 벽이요. 시원한 청록색으로 칠해졌습니다. The employees complained cool. 직원들이요. 추위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72화씨가 섭씨로 몇 도 정도일까? 너무 궁금해. 하는 순간 못 풉니다. 마트에 간 거죠. 그냥 75화씨가. 상식으로 말해주면 22도야. 공장이 22도니까 벽이 청록색이래. 너무 춥대요. B번, the home team room. Home team room was painted bright red. 홈팀의 방은요, 칠해졌어요. 밝은 빨강색으로. Which kept team members excited or even angry. 그게 팀 멤버들을 흥분시키거나 분노하게 했답니다는 소재가 갑자기 어긋났습니다. 직원도 아니고 갑자기 홈팀이 왜 나오나. B가 이어질 수 없다. C로 가자. The temperature was maintained at the same level. 온도는 똑같이 유지됐어요. But the walls가 주어진 글에 있었죠. 벽은 이제 따뜻한 코랄로 칠해졌대요. 산호색. The employees. 이것도 이어지죠, 소재가. Stopped complaining. 형광펜처럼 직원들은 불평하는 걸 멈췄습니다. 온도에 관해, 그리고 편안하네요. 라고 보고했대요. 그러면 소재로만 보면 여기 직원 주어진 글에 were employee 온도가 있었고 C가 월도 있고 employee가 complain을 안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컴플레인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C가 B보단 100% 먼저야, 지금. A가 똑같이
공장 얘기, 직원들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얘기인지 한번 보자. A번, the psychological effect of warm and cool shoes. 심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따뜻하고 시원한 휴즈에. Seem to be used effectively by the coaches of the Notre Dame. Notre Dame, football team의 형광펜을 쫙 치세요. 노트르담이지, 노트르담. A부터 이제 팀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여기는 홈팀이었잖아? 맞죠? A, B로 떨어져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답은. 다 안 읽어도. 그래서 주어진 글 마지막에 있는 employees complained called 형광펜. 주어진 글 마지막에. 자, 그걸 C의 세 번째 줄, C의 두 번째 줄이네요. The employees stopped complaining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면 C가 바로 처음으로 이어지고 A의 첫 줄을 B의 첫 줄인 홈팀으로 화살표. 그렇게 하면 C, A, B. 이게 상대평가 클래스야. 이때 15학년도면 상대평가 때야. 아, 이 정도로 나와주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 62번. 요거하고 쉬게 해줄게. 다 왔어. Food plays a large part in how much you enjoy the outdoors. 음식은 play a part, play a role 하면 역할을 합니다. 큰 역할이에요. 얼마나 많이 너가 외부 활동을 즐기는지. The possibilities are endless. 가능성은 끝이 없죠. So you can constantly vary your diet. 넌 다이어트를 vary 할 수 있잖아. B번. Wilderness dining has two extremes. Gourmet eaters and survival eaters. 야생지에서 다이닝 하는 건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골메이고 하나는 서바이벌이고. The first like to make camp at lunchtime. 그 첫 번째 놈, 즉 골메이죠. 골메이는 캠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점심시간에. So they have several hours to set up field ovens. 그래서 몇 시간을 들여요. 필드 오븐을 설치하려고. They bake cakes and bread and cook multi-course dinners. 그들은 빵도 굽고 케이크도 굽고 빵도 굽고 다양한 코스의 저녁을 만든답니다. C번 데이에 세모쳐라. 그들은 walk dozens of miles every day. 수십 마일을 매일 걸어요. Lunch is a series of cold snacks eaten on the move. 점심이라는 건 차가운 음식입니다. 이동 중에 먹어지는 B와 완전 다른 말이죠. B는 점심시간에 5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운 스낵이라고? 즉 B씨는 이어져 안 이어져? B와 C는 절대 안 이어진다. 아예 다른 소재야. 그럼 A를 봐야겠다. A They walk. Day에 세모쳐라. They walk only a few miles each day. 그들 몇 마일 안 걸어요. And may use the same campsite. Campsite 영어편 치고 B의 둘째 줄에 To make a camp 보여? 형광펜 쳐서 A의 캠프사이트로 화살표. B A네. 똑같은 야영지 캠프를 사용한답니다. 하고 A의 두 번째 줄 Survival Eaters는 eat some dry cereal for breakfast and are up and walking within. 자, 형광펜 치자. A의 두 번째 줄 Survival Eaters. 그 아랫줄에 walking within minutes of waking. 랩인데 거의. walking within minutes of waking. 일어난 지 몇 분 안에 그냥 걸어가요. 그게 survival eaters가 C의 day겠죠. C의 day로 화살표. C의 첫 줄도 형광펜 치죠. They walk dozens of miles every day. 매일 수십 마일 걸어요. 근데 이건 좀 약간 너무 그 두 가지 극단을 얘기하는데 좀 너무 에바 아니냐? 야, 누가 캠핑 가가지고 케이크랑 빵을 굽네. 이건 좀 약간 정신나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양한 코스를 만든다고 뭐 파인다이닝이야? 캠프 가면 그냥 고기 굽고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서바이벌 이럴수록 너무 극단적이야. 캠핑 가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야.
6포나 씹으면서. 이 두 가지 극단이 있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63번.